그냥 가끔 신은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거의 매일 이걸 신거든요. 이 가방은 나이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걸 블로그에 상세하게 적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구강세정기를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정착한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얘를 바르면 사람이 일단 생기있어 보이고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. 이렇게 진주귀걸이만 없어도 되게 사람이 심심해 보이는데 이렇게 귀걸이를 하면 옷장을 보면서 제가 옷을 다 버려도 이거 하나는 꼭 계속 입고 싶다는 제품이 있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제가 물건들을 좀 오래 진득하게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물건들도 유행이나 좀 디자인에 따라서 다양하게 써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중에도 이건 정말 평생 쓰고 싶다 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너무 잘 써왔고 앞으로도 잘 쓸 것 같은 제품들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아카이브 앱크의 플링백이에요.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그 초창기에도 이 아카이브 앱크 가방들을 쭉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. 이 아카이브 앱크 브랜드가 궁금하신 분은 여기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아카이브 앱크 가방들을 꽤 많이 모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방이 이 플링백입니다. 이게 약간 럭비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이렇게 수납이 아래까지 깊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. 이 가방은 나이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. 아니나 다를까 저희 친정엄마도 보시고서는 한 몇 달 빌려가서 사용하셨어요. 그 정도로 편하고 수납 공간이 뭐랄까 적당해요. 지갑, 핸드폰,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통장 이렇게 넣어도 부족함 없는 넉넉한 사이즈인데 또 생각보다 보이기에는 그렇게 막 커 보이고 우락부락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럭비 모양으로 디자인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심지어 이렇게 살짝의 기교도 있어서 멜 때 또 센스 있는 느낌까지 줍니다. 얘를 저는 보통은 크로스로 매지만 그냥 숄더로 매도 되게 멋스럽고요. 가끔 이렇게 끈을 접어서 파우치 형태로 들고 다녀도 되게 예쁘거든요. 여러 가지로 너무 활용도가 좋아서 지금까지도 너무 잘 썼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요즘 르메르 범백이 되게 인기라고 하잖아요. 개인적으로는 르메르 범백보다 이게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르메르 범백은 약간 끈이 두껍잖아요. 그게 특징일 순 있는데 그 두꺼운 스트링이 캐주얼에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 제품은 캐주얼에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정장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잘 어울리거든요. 그런 면에서는 이 플링백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가격도 무시 못하고요. 아카이브 앱크의 모든 제품들은 이렇게 오브제가 달려있는데 이것도 되게 감각적이죠? 내부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안에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공간까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. 이런 면에서도 사용하기 편리하고요. 웬만하게 마실 나갈 때 쓸 수 있는 모든 집게들은 다 넣을 수 있어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지갑, 마스크, 아이팟, 차키, 사탕, 또 사탕 이렇게 들어있는데 넣고도 충분히 넉넉한 사이즈입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좀 많이 넣을 때는 이 플링백을 사용하고요. 그냥 가까운 동네 산책 갈 때는 요거를 사용하는데요. 요 카멜색을 쓰다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블랙까지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아카이브 앱크 가방이 다 양가죽이라서 소재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좋아요. 제가 정말 찐찐찐찐 오래 신은 운동화고 이 디올의 컨버스 신발인데요. 그냥 가끔 신은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거의 매일 이걸 신거든요. 막 여기 많이 해지고 심지어 한 번도 제가 빨진 않아가지고 많이 낡았는데 너무 애정하는 신발입니다. 이게 겉으로는 컨버스와 운동화 같지만 사실 구두거든요. 이 안에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. 움직일 때는 편하지만 신을 때는 구두 주걱이 있어야 될 정도로 사실 조금 불편한 신발이긴 해요.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가 얘는 어디에 신어도 다 옷이 매치가 돼요. 캐주얼은 당연히 잘 어울리고 약간 세미 정장을 입어도 어울리고 반바지에도 어울리고 안 어울리는 그런 옷이 없을 정도로 다 소화를 해서 이 스니커즈를 너무 좋아하고 지금 이걸 너무 오래 신어서 남편한테 이거 다 달아가지고 진짜 바닥 없어지면 난 이걸 또 살 거다라고 이렇게 대기를 걸어놓는 신발입니다. 이게 컨버스의 아름다움을 담으면서도 이 끈 처리가 너무 독특하잖아요. 제복 같은 느낌도 들고 다양한 룩에 너무 찰떡으로 다 잘 어울려서 이 신발을 지금도 애용하고 있고 오늘도 신고 나갔다 왔어요. 여름이고 겨울이고 빠짐없이 얘를 신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매일 신다 보니까 거의 제 몸의 일부분이 된 신발입니다. 나름 명품이기 때문에 처음에 구매할 때는 비쌌지만 정말 매일 신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전혀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 신고 있습니다. 평범한 반스나 이런 컨버스에 조금 질리셨다면 이 디올 컨버스도 너무너무 강추드릴게요. 이것도 이 디자인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디자인이 있거든요. 정말 한 번도 안 빨았는데 이제 좀 빨아야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오늘 아침에도 사용한 구강 세척기예요.
많이들 사용하시죠. 제가 이걸 블로그에 상세하게 적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구강 세정기를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. 그리고 정착한 것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. 이 필립스 것만 좋다는 건 아니고 이 구강 세정기 모두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. 사실 얘보다 가성비 좋은 제품들도 있었어요. 구강 세정기를 안 써보신 분은 꼭 사용해 보시길 바래요. 이빨을 꼼꼼히 닦는다고 해도 이 구강 세정기를 돌리고 나면은 이물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런 쾌감을 매일매일 느끼다 보면 얘를 이제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. CC를 사용하면 좋긴 하겠지만 조금 번거롭고 귀찮을 때 저는 이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는데,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낮은 단계, 총 3단계가 있는데 낮은 단계로 해서 사용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엄마로서 좀 구석구석 잘 닦았겠거니 안심이 더 되더라고요. 아이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을 위해서 이 구강 세정기는 꼭 필립스 거 아니더라도 추천을 드릴게요. 저는 얘를 평생, 이보다 더 기술이 발전해서 뭐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기기가 아니라면 저는 이 구강 세정기 평생 사용할 것 같아요. 이 베네피트 단델리오는 성인이 된 이후로부터 계속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이게 워낙 인기 상품이라 샀지만 사용하면 할수록 저한테 좀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미 이 단델리온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저는 피부가 아주 많이 노란 편인데 이 단델리온을 한 날과 안 한 날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큽니다. 큰 거를 사서 많이 못 쓸까봐 작은 걸 사용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사실 내장 브러쉬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요 따로 브러쉬를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얘를 바르면 사람이 일단 생기있어 보이고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을 주더라고요. 이 치크에 바르는 제품들도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제형으로 또 나오던데 좀 몇 가지 체험을 해봐도 다시 단델리온으로 돌아오더라고요. 저는 기존에도 얘를 너무 잘 사용했지만 아마 앞으로도 얘만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. 이제 마스크도 벗었으니까 볼터치 좀 해볼까 하시는 분은 요 단델리온 완전 강추드려요. 이번 제품도 바로 이 진주 귀걸이입니다. 제가 반지나 팔찌나 목걸이나 제가 귀금속이나 이런 장식품 하는 걸 사실 잘 못 챙겨서 하는데 이 귀걸이는 항상 꼭 해주는 편이거든요. 그때 다양한 귀걸이들 중에서도 이 진주 귀걸이 하나만 해도 뭔가 이렇게 갖춰진 느낌이 들어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. 일본에서 진주로 유명한 탑3 업체가 있었는데 이 제품은 타사키 제품이었고요. 제가 막 귀금속을 많이 하진 않으니까 이왕 살 때 좀 괜찮은 걸 사자 해서 요 타사키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고요. 요 이렇게 진주 귀걸이만 없어도 되게 사람이 심심해 보이는데 이렇게 귀걸이를 하면 없다 있다 하면은 약간 더 이렇게 우아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. 격식 있는 자리에 갈 때면 이렇게 진주 귀걸이를 챙겨서 하는 편입니다. 진주 목걸이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귀걸이와 목걸이를 같이 하면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, 근데 나이가 좀 더 들면 두 개를 같이 해도 되게 품이 있고 예뻐 보일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주 목걸이도 제 인생템이 되면은 그때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옷장을 보면서 제가 옷을 다 버려도 요거 하나는 꼭 계속 입고 싶다는 제품이 있더라고요. 그게 뭐냐면 요 하이지나미의 자켓이에요. 근데 아쉽게도 이게 하이지나미 브랜드에서 이 하이엔드급 의류를 더 이상 만들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더 이상 사실 수는 없는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. 이 디자이너 분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이 브랜드 옷에 웬만한 것들은 제가 막 다 샀어요.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요것도 스커트인데 이것도 하이지나미 스커트인데 어디에 입어도 되게 센스있고 어디서도 보지 못한 디자인, 컬러를 되게 잘 사용하시는 디자이너 분이셔가지고 밋밋할 수 있는 자켓에 이런 포인트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주셨어요. 뒷면을 보시면 똑딱이가 있어서 저 입고 가면은 회사 사람들이 맨날 이걸 잠가주려고 하더라고요. 이거 잠는 거 아니고요. 근데 이렇게 잠가주시는데 뭐 잠가도 되겠지만 이렇게 펼쳐서 오버핏으로 입는 옷이거든요. 얘를 너무 입고 싶어서 빨리 봄이 왔으면 할 정도로 저는 이 옷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. 옷장에 옷이 다 없어져도 요거는 진짜 버리고 싶지 않다. 왜냐면 이제 더 이상 살래도 살 수 없는 옷이니까. 그래서 한번 입어보면 이렇게 오버핏으로 약간 아빠 양복 입은 것처럼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멋스러운 자켓입니다. 소재도 너무 좋아서 한 번도 제가 얘를 드라이클리닝 하지 않았는데도 원단이 너무 좋아서 톡톡하고 때도 잘 안 타고 구김도 잘 안 가는 그런 원단입니다. 이 하이지나미 옷 너무너무 제가 사랑해서 다시 한번 런칭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1인입니다.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